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은우입니다. 저는 지금 운정신도시 내에 또 가장 유명한 운정호수공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정말 시민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평화롭고 쾌적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운정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GTX A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경기권 내에서도 다양한 호재로 상승 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끄는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그에 따른 투자 수요도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이렇게 핫한 운정신도시에 아주 특별한 상가를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총 14개 단지 약 1,500여 세대와 홈플러스 상권을 포함한 산내마을 총 13개 단지로 약 13,000여 세대까지 배후 수요를 품은 운정 3지구 수익형 상업시설 월드타워 18차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많은 유동인구와 미래가치를 생각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향후 얻어갈 수 있는 프리미엄까지 아주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아리 상권의 풍부한 배후 수요와 중심 상업지구 최고의 입지,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안정적인 배후 수요까지 갖추고 있는 수익형 상업시설 월드타워 18차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저는 지금 월드타워 18차가 지어질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육교면 건너면 바로 맞은편에 정말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입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상권들은 많이 입주를 한 상황인데요. 이 월드타워 18차 운정지구 3지구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교하, 주거단지, 대형마트, 운정역 사이에 있어서 명실상부 뛰어난 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요자들이 모여드는 중심 자리에 위치했으면서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6번 궁도에서 한 번에 진입이 가능한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배후 직접 수요가 약 1만 세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육교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대단지 수요도 약 5천 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당 가구 인원수가 3명 정도라고 봤을 때 약 4만 5천 명의 직주근접 수요를 품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월드타워 18차는 대로변 코너 자리를 끼고 있어서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상가 자리입니다. 앞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정류장에서 내려서 바로 접근하기도 매우 좋은데요. 여기에 GTX 역사와 서울 문산고속도로를 접근할 수 있는 56번 국도 쪽에 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 상가 유동인구도 상당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정신도시는 앞으로 운정역 역세권 2만 5천여 세대에 육박하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고정 수요와 LG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유동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는 황금 상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게다가 1, 2, 자이로 경의 중앙선에 더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역교통 환경이 월등해졌으며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GTX A노선, 또 3호선 연장 등으로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정신도시는 약 10만 세대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으로 다양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월드타워 18차는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상업시설로 자리를 잡을 곳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곳인데요. 월드타워는 서울 경기 기반으로 14년간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과 건설 사업 노하우까지 갖고 있는 월드타워와 월드타워 건설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간 월드타워가 이룩한 성과를 살펴보면 월드타워 1차부터 12차까지 완판, 월드스테이 완판, 월드스퀘어 완판 등 연이은 성공을 거둬왔는데요. 또한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2021 미래건축문화대상, 품질만족 대상, 올해 히트상품 대상 등 연이은 수상은 물론 2023 월드타워 강남은 아름다운 건축물까지 수상해 확실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월드타워 주식회사에서는 건물의 활성화를 위해 월드타워 건물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월드페이와 매달 쿠폰부까지 발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월드타워 18차 옆에 월드타워 19차와도 협력해 월드페이와 쿠폰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타워 18차와도 연계해 간다면 더욱더 시너지가 나겠죠. 또한 200여 개의 부동산과 파트너십까지 맺어 분양 및 임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월드타워 18차의 명품 MD 구성도 살펴볼까요? 1층에는 커피 전문점, 편의점, 약국, 패스트푸드, 부동산과 같은 업종을 추천하고요. 2층에는 은행, 다이소와 같은 생활 편의 물품전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3층부터 5층에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와 같은 전문 병의원을 추천드리며, 6층부터 8층까지는 입시학원, 영어, 수학학원, 그리고 미술, 음악, 태권도처럼 예체능 학원으로도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9층에서 10층은 층고가 다른 층보다 높기 때문에 대형 키즈카페, 전문 PT샵, 필라테스와 같은 업종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총 14개 단지 약 1500세대의 배우 수요, 월드타워 18차를 알아보았는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의 항아리 상권, 중심 상업지구의 최고의 입지, 대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만큼 꼭 체크해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현재 파주의 가치가 점점 급상승하고 있는 만큼 미래를 더욱 기대해보실 수 있어 투자 1번지로 생각해보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월드타워 18차 홍보관 VIP 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월드타워 홍보관 운영 중으로 달리자병원, KB 국민은행 운정종합금융센터가 입점되어 있는 월드타워 10차 1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VIP를 위한 전용 라운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월드타워 18차를 안내해드린 아나운서 최은우였고요. 여러분, 운정신도시의 특별한 상가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